일어났어요? 로지 뭐 만지고 있어? 캐럿 떨어졌어. 이거 붙여야지. 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침 좀 닦아줄게. 우리 침 닦자. 행복해요? 하이디, 와, 시간 빨리 간다, 그치? 귀여워.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저희 하이디 100일 축하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당근 만들고 있어. 저희 멜로디 지금 플레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너무 피곤해, 그치? 주말에 너무 열심히 놀았나? 오늘은 좀 집에서 쉬자, 얘들아. 냠냠냠냠냠. 하이디는 아직 못 먹어. 냠냠냠냠. 아예 맛있네. 뭐 만들었어? 이게 뭐야? 팝콘. 팝콘 만들었어? 플레이도로? 엄마 주세요,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멜로디가 만들어서 더 맛있네. 딘딘딘. 침 닦아줘, 침 닦아줘. 엄마가 해? 멜로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네. 아이 잘했네. Good sister. Big good sister. 언니 잘한다. Thank you. 고마워. 멜로디. 으쌰으쌰 맘치치치 사진 찍고 싶어서 우승이랑? 질투를 은근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동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질투를 안 할 순 없겠지, 그쵸? 눈 어딨어요? 눈 어딨어? 에이, 눈, 코, 입 할 줄 알면서 귀 해봐. 삼촌은 귀를 못하더라고. 눈, 코, 입. 눈, 코, 입. 귀. 귀. 그렇지. 눈. 눈. 코. 코. 입. 입. 귀. 귀. 머리. 아유, 잘하네. 우리 로디들 잘한다. 그치? 삼촌은 귀를 못해. 고익이라고 하지. 고익. 귀 발음이 어렵나봐요. 헤이. 아이고, 아이고씨. 기분 좋아요. 아이고, 기분 좋아요. 아우, 침이 진짜 많다. 아이고, 침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미국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선물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디? 뭐가 있어? What is it? 침이 묻었다고? 하이디 침이 묻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얼굴에 가까이 가지 마. 하이디, 너, 팀. 팀. 사랑해. 안녕하세요. 하이로디 맘입니다. 제가 오늘은 큰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우 비디오를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하우 비디오 한번 연습삼아 잠깐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종종 구독자님들 중에서 하우 영상을 찍어보시면 어떠냐고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우 영상도 생각을 하다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방을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으로 한번 하울 영상을 연습삼아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친정어머니, 한국에 계시는 친정어머니한테 백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백도 없고 흔히 말하는 명품은 조금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계속 가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감사하게도 테디 브레이크에서 선물을 보내준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받았어요, 여러분. 거든요. 여기 보면 테디 브레이크라는 브랜드인데 뉴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만든 거는 이태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태리 저희가 말한 옷이 무르똥 뭐 이런 가방들 있잖아요. 그런 가방들이랑 퀄리티가 똑같대요. 또 다 좋은 가죽으로 쓴다고 돼 있어서 제가 선물을 냉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 주려고 제가 가방을 받았거든요. 제가 쓸 건 아닌데 살짝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한번 하울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얘는 제품은 테디 브레이크 브랜드고 뉴욕이고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일리 이태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볼게요. 테디 브레이크 뉴욕 그리고 디자인 핸드백 메이드 인 일리. 그쵸?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일리라고 돼있죠, 여러분. 그리고 럭셔리 레더 가죽으로 진짜 좋은 가죽을 쓴대요. 그리고 이게 차이나가 아니고 일리라는 점이 참 특이했어요, 저한테는. 짜자자자 이렇게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어볼게요. 제가 가방을 총 두 개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엄마, 친정 엄마 선물 드리려고 골랐는데 짜잔 이거예요. 근데 가죽 냄새 나요. 진짜 송아지 가죽이래요.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다고 하니까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택이 있네요. 테디 블레이크. 저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안에 있는 걸 골랐어요. 겉은 블랙, 안은 빨간색.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간 크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도 저 닮아서 좀 체구가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큰 가방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작은 가방을 골랐는데 이렇게 끈도 있어요. 저는 끈 있는 가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편하니까,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끈은 뭐 이렇게 특이한 것 같진 않아요. 평범한 끈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진짜 확실히 바느질 이런 게 잘 돼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테디 블레이크에서 메이드 인 일리가 적혀 있어요. 이태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지퍼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고 지갑이 들어가면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장지갑도 잘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다. 그래서 저희 엄마, 친정엄마 이거 들고 결혼식장 가실 때 쓰시라고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근데 제가 쓰고 싶어요. 귀여워. 명품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에 거품을 뺀 가격대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세일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설명란 링크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여러분. 괜찮다. 이 안에도 깔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송아지 가죽이래요. 잘 돼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박음질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긴 하네요. 좀 넓게 쓰고 싶으면 이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쓰고, 좀 나는 집 안에 딘 게 없다 싶으신 분은 이거를 똑딱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다. 저희 친정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희 어머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가방 기다리시겠죠? 제가 바로 내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끈 있는 것도 좋아하니까 저희 엄마는 끈은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서볼까요? 내면 아 귀엽네. 내가 쓰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아 귀엽다.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네요. 이렇게 써도 좀 귀엽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제가 쓰고 싶은데? 아니 제가 쓰고 싶네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제가 아까 기저귀 가방처럼 쓰려고 골랐어요. 선물을 두 개 주신다 하셔가지고. 근데 약간 회색을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우백인데 제가 토우백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따로 넣을 수 있는 지갑이 하나 들어있어요. 토백은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일반 토백이랑 비슷하고 이렇게 아기 가방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안에 뭐 기저귀 같은 거 넣어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기저귀 백으로 쓰려고요. 특이한 건 없는데 그냥 박음질이나 이런 거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죽이 좋다는 게 좀 느껴지고 천연 소가죽이거든요, 다? 이렇게 찍으면 되나요, 하울? 제가 요즘에 쇼핑은 못 나가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하울 영상도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을 편하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우리 친정엄마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 그거 줘야 되겠죠? 엄마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보내줄게요. 제가 뭐 선물도 잘 못하고 엄마한테 미안한데 근데 이 무늬가 참 마음에 드네요. 이게 아무 무늬가 없으면 약간 심심했을 텐데 근데 진짜 가죽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거는 한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